갑자기 여기가 걷고 싶어지네. 와, 덕분 기진아. 초등 알바생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년 만에 지각을 제가 오늘 했습니다. 1분 30초 정도 제가 지각을 해서 지금 기분이 몹시 조금 불편한데, 이제 드리밀랜드 홍보팀에 제가 선정되어서 제가 출근을 해서 저희 드리밀랜드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오늘 홍보팀 황윤성으로 한번 알바생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 여러분들께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길이 있어요. 따다다다다. 이쁘죠? 처음 알바했을 때 생각나네요. 진짜. 제가 밥 먹고 여기서 아아를 마시면서 되게 휴식을 취했는데, 아 진짜 여기 너무 좋아요. 제가 항상 우울할 때 이 팻말을 보고 이걸 보면서 정말 힘을 냈는데, 드리밍 여러분들도 드리밍랜드에 오시면은 이 하얀색 꽃 터널에 꼭 오시면은 좋겠습니다. 아 마침 드림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네요. 사랑해. 아, 여기 귀신의 집도 있어요, 여러분. 호러하우스. 귀신의 집. 여기 들어가기 전에 청심 하나씩 먹고 들어가시고. 어? 오, 뭐야, 갑자기. 이게 뭐야? 지나가는데. 새로 생긴 그, 호러팀 부서라고 최근에 생겼는데, 와 저 처음 보거든요. 일단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뭔가 들어가기가 두려워. 이제 친구 중에 여기 공포의 집 부서 한 명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데리고 와서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너무 무서워요. 안녕하세요. 어디 알바하고 계시죠? 아, 저 얼마 전에 온 티켓부스 담당 알바입니다. 아, 저희가 지금 점심시간인데 시간이 많이 비네요, 약간. 뭐 할 게 없어서 제가 좀 알아본 데가 있거든요. 재밌는 데인가요? 아, 좀 재밌는 데인데 저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어딘데요? 귀신의 집이라고. 아, 전 너무 좋아요. 시간 되시면 같이 가실래요? 아, 좋아요, 좋아요. 저 가보시죠. 제가 지금 겁나서가 아니라 손 좀 잡아줄 수 있을까요? 아, 예. 네, 저 겁나서가 아니라. 아, 여기인가요? 여긴데. 전혀 저 무서운 게 전혀 아니에요. 잡아도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가보자. 아! 덤벨 귀신아! 여기 길어? 아! 아, 야, 야. 아, 별겁네. 끝났네. 재미 1도 없는데. 겨우 저기서 이거 오겠다고 지금. 저기 앞에 종이가 있네요. 먹잇감을 포착했다. 종이를 데리고 귀신의 집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동윤아, 형 여기 귀신의 집 있거든요? 가라고. 아, 같이 가자. 오케이. 안녕. 저는 귀신의 집 처음이에요. 우와. 벌써 혼자 귀신의 집인데? 아, 방금 벌이 있어가지고 벌. 제가 비명소리 바뀌었어요. 으악이 아니야. 오악이 오악. 오악. 애쩔았네 김동윤. 아 원래 이런 건 조심스럽게 가는 거예요. 야, 너 나는 옆에 있어. 왜냐면 뒤에서 얘가 놀래킬 것 같아. 저요? 형한테 진짜 웃겨. 와! 한번 볼까, 혼자? 한번 해볼게. 와! 아, 됐다. 대박. 그래도 마지막은 좀 무섭네요. 소름 돋았어. 안녕하세요. 누가 꽃이에요? 대답을 안 해주시죠? 누가 꽃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서 씨. 네. 오늘 혹시 퇴근 언제 하시나요? 퇴근은 지금 시간은 아 시간이 있나요? 아, 네, 6시 반에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그 시간 동안 뭐 하실 건가요? 주로 이제 꽃 관리나 사람들 있으면 안내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혹시 그럼 여기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아, 일한 지는 제가 원래 잘 안 알려드리긴 하는데. 네. 드리밍 분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니까 일주일 됐어요. 뭐야? 그럼 입사 동기네요 저희. 아, 그럼 악수 한번 합시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 다른 데로 가볼까요? 그럼 다른 데로 렛츠고. 오케이, 이제 알바를 이제
하고 배가 고파서 버리즈 시간에... 연습을 끝나고 지금 중앙에서 네. 메뉴를 보시면 오 아주 맛있게 먹을 예정입니다. 오늘 회전목마 알바를 했는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회전목마 쪽에 얘가 엄청 막 자세를 뭐 거의 뭐 할리우드 액션처럼 막 취하면서 막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하냐 이랬더니 아 한 장의 인생샷을 던지기 위해 이 정도는 해야 된다. 땀 흘리면서 뻘뻘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앞에 창호이가 제 이 생선가스를 계속 뺏어갈래. 이제 먹어. 이거 내가 생선가스 준 대신 이따 알바 끝나고 그 기총서 녹아해. 여기 식당에 맛을 보니까 또 이제 드리밍 여러분들도 여기 식당에 같이 와서 또 맛을 또 느끼게 해주고 싶네요. 나중에 꼭 같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맛있을 텐데. 저희는 또 이렇게 든든히 먹고 힘내서 이제 퍼레이드 연습하러 갈게요. 네. 알바로 가겠습니다. 아마 퍼레이드 춤의 장르를 힌트 보여주시죠. 몰라요. 안녕. 내전 담당 알바생 협입니다. 원래 사실 저희 오늘 브이로그에 준호가 퍼레이드 담당이거든요. 뭔가 그거에 관련된 아주 멋있는 브이로그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뭔가 급하게 변동이 되면서 준호가 오늘 연습해야 돼가지고 저희 알바생 브이로그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지금 어떻게 연습을 하고 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보셨나요? 지금 정말 열심히 하고 있죠. 오늘은 준호의 브이로그를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다음번에 멋있는 브이로그로 또 보답해드리도록 할게요. 안녕. 아 근데 왜 오늘 유니폼을 안 입고 왔어요? 아 원래 쉬는 날인데 다른 타임 하시는 분이 급하게 시간에 빠지셔가지고 지금 내가 원래 퇴근해야 되는데 지금 연장 근무하고 있어. 아 좀 쉬는 시간마다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다치지 않게 해요. 쉬는 시간마다 그는 완벽하게 못하는 것 같다. 그는 거짓말한 것 같다. 그 괜히 무리하지 마세요. 그는 쉬는 시간마다 완벽하기를 했던 건 거짓말이다. 아 여기는 뭐 하는 곳이죠? 아, 여기는 매점에서 일하다가 가끔씩 힘들 때마다 오는 곳이에요. 노래 한 곡만 불러주세요. 올라서서 하늘 바라보며. 아 스트레스를 만약에 받을 때마다 여기 와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뭔가 기운을 얻어간다 할까요? 근데 혹시 저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를 잘 풀질 못해가지고 내일 일 좀 다시 해주면 안 돼요? 안 돼. 왜요? 다른 사람 구해요. 아 제발. 다른 사람 구해요.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아 일주일밖에 안 되셨어요? 네네 저는 전 뭐 한 10년 된 줄 알았는데. 아 진짜 너무 프로 같았나 봐요. 죄송해요. 제가 아, 네, 여기 뻔뻔해서요. 네, 근데 여기서 생태... 무슨 일 한다 하셨죠? 전 같은 경우는 꽃을 관리하는 청순. 아 여기 꽃이 있어요? 아니요 저 꽃이 아, 어쩐지 있는데 다시 들어있... 여기 왼쪽에도 있지 않나요? 근데 제가 여기서 사귄 친구가 있어요. 네. 안나 친구를 제가 보여줄게요. 알겠죠? 네. 안나 친구는 이쁜 사람만 좋아해서 형을 무서워할 수도 있어요. 뭐야? 어 귀여워. 너 민서 닮았다. 우리 집 갈래? 너무 귀여워. 거위도 있다. 저 친구가 안나예요. 안나. 어디? 되게 많은 친구들이 산다. 저는 범퍼카 담당이거든요. 저는 저거거든요. 대표소. 혹시 오늘 몇 장 파셨나요? 오늘 한 그래도 한 6만 장 한 것 같아요. 아 6만 장이요? 네. 근데 6만 장 이렇게 도장 찍고 막 이렇게 하고 막 하는데 안 힘들어요? 아 그게 그래서 손님들이 조금 기다리다가 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정확한 위치에 도장을 찍어야 되다 보니까. 아, 맞아. 그게 뭐지 그런 것 같아. 여기 좀 귀엽다. 여기 사진 한번 찍고 갈까? 알바생이 된 지 얼마나 됐어요? 저 한 3일 됐거든요. 그럼 제가 선배네요. 저 지금 5일 됐거든요. 아 이틀 선배면 저희 친구 동기야죠 동기. 잠깐 심경 조금 안 돼. 그건 좀 아니다. 이렇게 알바생 이렇게 놀고 먹어도 되는 건지. 알바생 이렇게 놀고 먹어도 되나요? 저는 일을 하다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지금 잠시 혼자 산책을 하고 있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여기가 걷고 싶어지네요.
뭔가 어떤 사람의 기운이 느껴져요. 정말 포근하고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기운이 느껴지는걸요? 제 감이 맞나요? 저기 강아지 두 분이 계시네요. 그 협이 형, 여기 드리밍랜드 일한 지 얼마 됐어요? 전 3년 차요. 렉스는 5일 차래요. 5일 차. 저 5일 차입니다. 햇병아리네요. 저는 다른 곳에서 또 일하다가 아 경력직이시네요. 저 다른 곳에서 한 5년 정도. 5년 아 경력직 저희 완전 선배님이신데. 이야 개필한데. 미니 놀이기구나 사러 갈까요? 안 개필한데 이제. 저한테 500원짜리 4개가 있거든요. 어 아, 진짜요? 또 작동돼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오 가죠. 와 와 감사합니다. 재밌네요. 네, 드리핀 여러분. 저희 네, 오늘 또 즐거운 하루였다. 돌아라 드리밍 운행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찾아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만나뵐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저희 퇴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희 오늘 또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마지막은 역시 재밌고 스릴 넘치는 놀이기구를 타면서 하루를 마무리해야죠. 퇴근! 예! 드디어 퇴근이다. 안녕. 오늘 딱. 우리는 다음에 또 보러 올게요. 네, 안녕. 화이팅!